네, 원장님. 에이, 걔는 한 마리 잡혔고요. 새끼. 새끼? 예. 이 전화 뒤 새끼 한 마리가 더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한 마리의 새끼와 어미견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일단 그해 병원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많이 엉클해졌네. 아직은 어리둥절한 새끼들. 얘가 먼저 구조된 아이. 포획트를 설치한 장소로 그는 곧바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구조의 희망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새끼는 물론이고 모습을 보였던 어미마저 사라졌습니다. 네, 안 보이는데요. 새끼 낳고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여기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아마 이 근처 어디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일단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는 순간 어미견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앉아서 우리를 쳐다봅니다. 직접 구조를 준비하는 수의사. 실패할 경우 경계심이 더 심해져 재구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재빨리 뜰망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셨네요. 예, 처음에 한번 못하면 이거 못 잡아요. 예, 보시면 다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골절이 돼 있죠, 다리가. 피나 오르네. 이게 사납지 않은 애인데요. 그러네요. 네. 일단 병원으로 가시게요. 네네네. 불편한 몸에 새끼까지 낳은 어미견. 오랜 떠돌이 생활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마침 한 주민이 구조 현장을 지납니다. 저 한 3일 돼요. 3일? 아. 사회 찐 것 같아. 네, 사회 뒤쪽인 것 같아요. 아이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아이고. 어미는 일단 새끼들이 있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졌습니다. 다친 부위를 유심히 살펴보는 수의사. 왼쪽 뒷다리 완전 골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일단은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직원의 품에 안긴 어미견. 이 아이에게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일 겁니다. 우리는 이 친구에게 보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말고도 유기견을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야생개들이 들개들이 이렇게 사형증에 감염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검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간이 키트를 통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명한 두 줄. 심장 사상충에 감염됐습니다. 그는 일단 보듬이를 쉬게 합니다. 유기견은 보통 구조가 되면 유기견 보호소인 이곳 동물병원에서 최대 열흘을 보호받습니다. 열흘 안에 주인이 나타나거나 분양이 되면 아이들은 새 견생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듬이처럼 아픈 유기견이라면 안락사될 확률이 더욱 커집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구조된 유기동물은 13만 6천여 마리. 이 가운데 재분양된 비율은 고작 26.4%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자연사한 유기동물은 24.8%, 안락사는 21.4%로 절반에 가까운 유기동물은 어떻게든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안락사 비율은 7%,
분양 35%, 소유주 인도 50%로 우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시 유기견 재활센터 최범귀 센터장입니다. 이게 병원에 저희 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이관되면 이제 누르보에서 이거 다 관리를 해요. 다시 그러다 거기서 부장되면 이제 거기 시스템 다시 올려주시고 이제 이거 여기서 가면 저희 병원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무한정 오래 데릴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시간 때문에 예전 같으면 알라사 시켰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재활센터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시키고 순환시키고 해가지고 새로운 주인 찾아주는 거죠. 얘들이 좀 더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여기서 오늘 재활센터로 갈 유기견은 모두 3마리. 그중 이 아이 역시 유기된 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합니다. 더구나 사람을 곁에 붙여주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분양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만큼 부디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주인에게 분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애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주의 한 농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 목줄에 묶인 대형견 옆으로 연신 짓고 있는 소형견 한 마리. 아, 이 개가 지금 네. 여기 와가지고 원래 네. 제가 고양이를 한 6마리 키웠거든요. 네. 얘가 와가지고 지금 다 쫓아내가지고 네. 얘를 빨리 잡아야지 지금 다른 고양이를 또 받기로 했거든요. 그는 일단 직접 포획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거리를 허락하지 않는 녀석. 어, 딱 막힌 공간이 있으면 고생한데. 나갔어요? 아, 여기 있어, 여기. 살살 몰아가 봐, 천천히. 그의 뜰망의 범위를 간신히 빠져나간 녀석. 놓쳤습니다. 도망갔나요? 예. 녀석을 잡기 위해 시청 동물복지과 직원들까지 출동했습니다. 곳곳에 포획틀을 놓는 것으로 구조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녀석이 좋아할 만한 돼지뼈를 달아놓습니다. 포획 실패 후 경계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오시나요? 저희가 이제 포획틀이 일단 커가지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 보관하고 있다가 이럴 때 같이 뭐 옮겨드리기도 하고. 그는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